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K 뉴스와이드입니다. 한국에서의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가 오늘 3월부터 LA 한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됩니다. 오늘 LA 총영사관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신용회복위원회 측은 신용불량 한인들의 신용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채권사들도 자산의 건전성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한 한인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LA 총영사관과 한국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인들의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2002년 처음 설립된 이후 해외에선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한해 실시됩니다. 이들 가운데 5억 원 이하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는 채무 감면과 8년간의 분할 상환, 그리고 신청인 상황을 고려한 1년 이내의 변제 위해 이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채무 감면액은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을 하고, 원금 채권에 대해서는 상각 채권인 경우에 최대 50%까지 감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 상환을 지원해드리는데, 최장 8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LA 총영사관을 통해 본인 확인을 마친 한인들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용회복위원회로 발송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는 자체 심의를 거쳐 채권기관 동의하에 채무 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이 같은 조정을 통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한 한인들이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채권기관들도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이후 수요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자유롭게 경제활동도 좀 하고 또 한국의 경제 발전에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저희들이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나라를 통해서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LA에서 좀 많은 분들이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와 LA 총영사관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